best. 더 바랄 게 없죠. 사랑이란 건 is enough to 할때 is은 사랑을 얘기하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 make kings and vagabonds가 believe the very best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king은 왕이잖아요. 네. 왜가본든 누구예요? 떠도는 사람들, 떠도는 It's a시민들. really uncommon word, vagabond. 이 그죠? 노래에만 봤거든요. 저도 여기에서만 들었어요. Yeah, but it 그래서 means in this case just a normal person, right? Kings and normal people. normal people. 그러니까 vagabond가 원래 사전적 의미가 이 네.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란 말인데 음흠. 여기서는 힘없는 동물들,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왕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다 믿게 만든다. 사랑이 최고라고. 들어보면 kings and vagabonds 넘어가잖아요. 네. 그 방랑자, 여기서는 힘없는 동물이란 뜻의 vagabond 스펠링 한번 주세요. Vagabond. That's right. Vagabonds. V하고 B 있으니까 좀 힘들죠. 오! 원어민 선생님, 예. 발음 한번, 이제 원어민이에요. 원주민 쌤, 마음대로. 원주민 쌤, 발음 한번 다시요. Vagabonds. 원어민이에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혜림 씨. 네. 엘튼 존과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one. 이것이 사랑이죠. 큰눈에 방랑자는 만족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랑이 느껴지 어떤 왕이든 방랑자든 더 바랄 게 없죠. 우려드대요. 사랑이 진짜 느낀다. Thank you. 피터쌤? 예.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또 복습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또 원곡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혜림 씨? 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ion King의 OST고요. Elton John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오겠습니다.
자, 퀴즈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노래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 복습 퀴즈,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복습 퀴즈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50원의 이름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문자 주시면 원더걸스의 혜림 씨가 여러분께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는 어떤 디즈니 영화의 주제곡일까요? Is it number one, Madagascar, or number two, The Lion King? 정답하시죠. 50원의 1호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만 문자 주시면 제가 아니라 원더걸스의 혜림씨가 용성 낚싯대 드리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나갈게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은 어떤 디즈니 영화의 주제곡일까요? Is it number one, I like to move it, Madagascar, or number two, The Lion King? 아이, 정답 아시죠? 50원의 1호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만 문자 주시면 용성 낚싯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릴까요, 혜림씨? 3, 2, 1. 정답은 2번 The Lion King입니다. That's right, Jin Young Han님, you win a fishing rod.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래 가사 중 눈을 크게 뜬 순진한이란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Is it number one, wide-eyed, or number two, 어린아이? 어린아이, 아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원의 1호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 문자만 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원더걸스가. 자, 문제 다시 나가는데 잘 들어봐요. 노래 가사 중 눈을 크게 뜬 순진한이란 뜻을 가진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wide-eyed. Or number two, 어린아이. 2번 어린아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면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 문자만 주시면 원더걸스가 좋은 선물 드릴게요. 3초 드릴까요? 3, 2, 1. 네! 정답은 1번 wide-eyed입니다. 9764님, you win a photo voucher.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래 가사 중 Wanderer, Vagabond는 같은 의미인데요. 이 노래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Is it number one, 왕, or number two, 보통 사람? 그래요. 모르면 긴 게 정답이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1호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 문자만 주십시오. 베가번드는 방랑자란 말인데 여기서는 노래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문제 다시 나갑니다. 노래 가사 중 Wanderer, Vagabond는 같은 의미인데요. 이 노래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Number one, 왕, or number two, 보통 사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아시는 모든 보통 사람들은 지금부터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자 누르고 1045로 지금부터 1번 또는 2번만 주시면 원더걸스의 혜림씨가 여러분께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릴까요? 3, 2, 1. 보통 사람? 정답은 2번 보통 사람입니다. That's right. Okay, 8796님, you are the winner. 어이, 혜림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See you next week. Bye-bye. Bye. 약속할게, 네 영어 실력을 책임질게, 너의 웃음보를 풀어줄게, 널 묶은 피로를 보여줄게, 두 남자의 매력을 기다릴게 매일 오후 6시 여긴 English Go Go English Go Go
이지지의 귀요미, 원더걸스 해리미가 소개하는 두 남자의 영어 개그쇼 잉글시 고고 협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헬로키티 카페에서 머그를, 용산 드래곤 힐스파에서 스파 이용권을, 비타민 하우스에서 추워블 비타민 세트를, 어느 아름다운 날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헤어플러스에서 헤어팩을, 이어폰 샵 크래신에서 이어폰을,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프랭클린 플래너에서 플래너를, 퍼플텍에서 신개념 계란조리기 에그셰프를, EBS 라잉에서 아서 챕터북 3권과 동영상 강의 무료 수강권을, 신편입생을 모집 중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문화상품권을, 퍼니웍스에서 자이너스 원목 노트북 테이블을,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을, 넥서스 출판사에서 기출문제 교재를, 공정무역 전문단체 아름다운 커피에서 이퀄 초콜릿 10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수요일 해리미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도 이지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협찬 안내 끝!